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전채린입니다. 자,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장을 30분 남겨둔 현 시점, 오늘 우리 증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글로벌 증시 전략부터 챙겨보시죠. 자, 원샷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루칩 우량주들, 대형주들, 그리고 기술 주들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시장이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었죠. 나스닥 지수가 6% 가까운 낙폭, S&P 500 지수가 4%대.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주 SVB 은행 파산 사태 이후로 최대 주간 낙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너무 과했던 것 아니냐라는 인식과 함께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평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지난 8월 고용보고서가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엔달러 환율이 상승했는데 이 엔캐리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켜주면서 빅테크 주들이 특히나 오름세를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딱 세 가지, 시장을 움직였던 마켓 무버들을 뽑아보자면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잠시 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자면 엔비디아가 3.5% 반등, 회복에 나섰습니다. 106달러 선 이제는 가리키고 있고요.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탑픽주로 선정했다. 매출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밋 테라퓨틱스, 자, 폐암 항암제 임상 3상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 키트루다가 이 시장을 현재, 머크사의 키트루다가 현재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키트루다에 비해서 우리의 치료 후보 물질이 49% 높은 사망률 이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서밋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56% 폭등세를 나타냈고요. 그에 반해서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머크사에 위협하는 약물이 등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과 함께 머크의 주가는 2%의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 애플의 아이폰 16 차기작들이 간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폰 15에 비해서 GPU와 CPU의 성능이 각각 40% 그리고 30% 향상됐다. 그리고 이 아이폰 16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A18 칩이 시스템 메모리 대역폭이 17% 늘어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색상도 이렇게 아래 보시듯이 다섯 가지 색상으로 예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애플의 주가 흐름, 요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역사적인 패턴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이 A18 칩에 암 홀딩스의 최신 아키텍처가 적용됐다라는 보도가 전일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암 홀딩스의 주가는 7%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사는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당장의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이후에 판매량에 대한 어떤 수치가 찍히고 난 이후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BH, 자화전자 등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추후 쭉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장에서 올랐던 테마들을 토대로 우리 증시에서 오를 만한 테마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시장 한켠에서는 대선 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4%대 반등 시도에 나섰고요. 번스타인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불리시한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국내 관련주들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오늘 시세가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하나의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나는 지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여러 가지 대마초 관련주들이 높게는 10%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냈거든요. 역시나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실적단에서는 오라클이 시간의 거래에서 9% 가까운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결과가 좋았고 거기다가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점이 조금 더 탄력적 적인 시세를 자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하 트레이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소비가 자극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기대되는 종목들이죠. 항공주와 유통주들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이러한 테마들이 움직이게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전략 챙겨볼까요? 네. 이벤트를 소화해 나가는 이 힘들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보여줬던 우리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이제는 조금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건너야 살 좀 많죠. 오늘의 이벤트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국소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분위기는요. 반등 성공입니다.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코스피도 보합권까지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무려 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 자체 그리고 연간 하락분은 여전히 크죠. 지금 코스닥이 전 세계의 꼴찌인 상황인데요. 어제 710선까지의 지지력 확인했고요. 코스피도 버텨내면서 장중 2500선 깨면서 출발했다가 2533선을 지지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은 5거래 연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팔긴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막판에 매수로 돌아선다든지 장중에 롱숏 전략을 취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 이후의 수급 변화는 계속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바이오 쪽의 강세 움직임, 화장품 쪽의 강세 움직임, 코스닥을 이끈 요인이 됐고요. 화장품은 3분기 실적이 사실 2분기부터 피크아웃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점에서 조정받은 가운데 재평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실적 좋을 거라는 전망, 우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다이소에 이제 입점이 된다고 하죠. 6%의 상승, 실리콘투는 10%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바이오는 새롭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업데이트 내용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지만 생물보안법이라는 이슈, 학회 이슈, 더불어서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10월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이에 따라서 비만 관련 종목들이 어제 대봉 LS, DXVX, 인벤티즈랩 중심으로 시세 분출 강했습니다. 아이폰 유리기판 같은 어제 반도체 소부장단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아이폰을 포함해서 OLED 쪽에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고 LG 이노텍 상승이었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는 유리기판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금 LG 이노텍, 삼성전기 유리기판 출시 앞당기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게 되면서 피롭틱스, HB 테크놀로지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소부장단 HBM 강세 움직임 펼쳐졌지만 삼성전자는 어제도 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67,5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정정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이 IB들 중심으로 국내 증권사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하향 조정이 잇따라 나옵니다.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CLSA는 종가 기준으로 나온 내용 69,000원을 제가 TP 하향 조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드리면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 11만 원에서 낮춘 거고요. 아직은 반등 여력이 있다. 더불어서 JP모건 체이스의 하향도 10만 원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동일하다라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삼성전자, 우리의 형님이 계속 버텨주질 못하고 있지만 어제 가격 반등은 과매도권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도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도 일단은 여긴 좀 과한데? 라는 인식이 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을 지지했던 아주 잔잔한 호재들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지금 경제 지표가 매우 잘 나오게 되면 엔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8월 5일에도 그리고 최근 지난 월요일에도 경험했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민감한데요. 어제는 호재성으로 반전이 됐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금 이슈에 확실히 코스닥이 민감하구나를 어제 입증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최고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좀 유예하거나 폐지하자라는 내용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24일에 민주당 내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엇갈린 의견 안에서 의견을 소화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어제 반응했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겠고요. 급락에 공감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너무 싸라는 의견에 공감됩니다. 코스피가 0.73배 수준까지 내려가면 급반등을 보여줍니다. 0.7배까지 내려갔을 때에는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다는 건데요. 코스피 2386선 8월 5일에 저점당 당시에 이 부분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0.7배에서 8배 사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과매도 권역 안에서 지금 들어올릴 만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언제든 반등을 도모할 수는 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저점으로 보는 이유라는 리포트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지금 계속 체크해봐야 될 6가지고요. 엔달러 환율 오늘도 143엔대 잘 유지하는지 보셔야겠고요. 외국인의 수급 공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데 언제쯤 컴백이 될지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금투세 24일 토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고용지표에서 큰 힌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건데에 대한 힌트는 이번 주 11일, 12일 미국에서 발표될 CPI와 PPI를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격포제가 반영되고 있는 바이오, 금리 인하, 어찌됐든 인하 폭에 대해서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인하가 될 거라면 그 안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모멘텀, 첫 번째로 먼저 체크해볼게요. 세계 폐암학회가 7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머크의 경쟁사인 서밋 테라퓨틱스, 간밤의 주가 장중 75%의 급등, 그리고 종가상으로 55% 넘게 올라갔습니다. 임상 3상에서 지금 머크사의 제품보다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게 대표 호재였었는데요. 서밋 테라퓨틱스의 주가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면역 항암제, 이중 항체 쪽으로의 ADC 모멘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종목들을 쭉 모아봤고요. 대표적으로 ABL바이오, 앱클론, 파맵신 같은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기대가 됩니다. 유한 양행도 지금 렉라자, 존슨앤존스 쪽으로 이미 지금 수출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병용요법, 존슨앤존슨의 입 약물과 함께 병용요법에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독 요법으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좋은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소폭 더 임상 결과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우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지표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하나 지표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HLB, 한미약품, 에스티팜, 루닛. 이 네 종목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때까지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 네 종목 어제도 다 올랐는데요. 기대감 갖고 계속 지켜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DC와 유한양행이 어제 시간에 걸어서 올랐다는 점, 연속성을 갖고 바이오를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물보안법이요.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금 전 당장사 저희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하원 표결 진행이 됐고요. 압도적으로 양당의 찬성을 받아서 통과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바이오패권을 지키기 위한 중국을 견제하는 법인데요. 이 부분이 얼마 전 통과가 안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표결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우시바이오의 CDMO 사업은 미국 안에서 굉장히 점유를 넓히기 어려워진 환경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6개월 동안 우시바이오텍은 계속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경쟁사인 스위스 론자,
우리의 삼성바이오 6개월 동안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 MS를 가져올 수 있을까는 그 후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환경 자체는 우호적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셀트리온도 이번에 모건스탠리 글로벌 학회에서 우리 CDMO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할 거야라는 내용을 발표했죠. 어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안에서는 ST팜과 바이넥스의 시세 분출 다시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으로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공시 SK바이오팜 미국의 현지 법인 쪽으로 세노바웨이트 뇌전증 치료제죠.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공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생물보안법 통과와 함께 잠시 후 바이오 종목들 전략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요, 항공주가 또 좋았습니다. 유가가 반등을 주긴 했어요.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유가에도 저가 매수세가 일부 반영됐고 허리케인 때문에 공급 좀 줄어들 거다라는 내용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지금 60달러대까지 쭉 떨어지면서 유가가 70달러 하회하고 한 1년간의 박스권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게 되면 이 수혜주들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더 밀릴 거라는 전망들이 크고요. 모건스탠리 간밤에 4분기 유가 전망치를 또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시고 계신 차트는 WTI 기준인데 브렌트유 75달러까지 5달러 더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는 데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유가 하락에 수혜받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 지금 대한항공 반등 주고 있고요. 에어부산, 진에어 같은 LCC 종목들도 대한항공과 함께 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도 대표적인 수혜주, 여행주들도 함께 반등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연속성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와 공시입니다. 바이오 쪽에 쏟아지는 호재들 주목해보세요. ENCell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고요. 한울 바이오파마도 관련해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두 곳에서 리포트 나왔습니다. IM증권은 5만 1,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할지 여부 잠시 후 체크해보고요. 낙폭과 대주 극심한 저평가라고 나오고 있는 네이버 자사주 매입 소식 최수연 대표 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호재로 반영될지 체크해보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경쟁은 본격화되어 지금 삼성 SDI가 27년부터 배터리 양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일 빠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그래서 대표 선도주자인데 도요타가 우리 삼성 앞지르고 2026년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내용을 발표해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제품이라서 아주 적은 규모의 양산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SDI가 또 한번 앞서 나서줄지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건식공정 파일럿 라인 가동 시작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고체 쪽으로는 최근 2차전지 업황 둔화와 함께 살짝 고꾸라진 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반응할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내용 녹연에서 개장 중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장 사였습니다.